여기에도 지금 저희 VIP 회원분들 지금 바글바글해요. 지금 여기 VIP 회원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VIP 회원분들 손 한번. 다른 애들은 이렇게 방송 못해요. 왜? 돈을 수익을 안 내주거든 못 내주거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하게 되면 VIP 회원들 들어와갖고 다 난리가 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디서 사기를 치냐? 뻥치냐? 그러는데 나는 하잖아. 형님도 여전히 장시작 전에 긴장되고 가슴 떨리나요? 당연하지. 맨날 떨리지. 여러분들은 뭐 시청자의 입장이어서 제 마음을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단타 종목 찾아가지고 매일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나는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도 무사히 가. 이게 농담이 아니야. 매일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찾아가고 하는 데가 어딨니? 그렇다고 내가 매매를 뭐 그냥 개떡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장 시작했습니다. 갈게요. 고려시멘트 5,270원, 고려시멘트 5,270원, 고려시멘트 5,270원, 1차 목표가 5,430원, 손절가 5,020원, 위세아이텍, 9시 1분 위세아이텍, 16,100원, 16,100원, 위세아이텍. 목표가 16,600원, 손절가 14,700원. 자, 고려시멘트와 위세아이텍 두 개만 들어갑시다. 고려시멘트, 위세아이텍. 자, 고려시멘트 손절가 변경할게요. 고려시멘트 손절가 가격 변경할게요. 손절까지 오진 않았는데 단타는 손절가 오면 바로 손절해야 되죠. 일단은 그게 원론이긴 해요. 근데 시장 환경과 종목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고려시멘트도 오늘 손절가가 5,020원이었는데 제가 좀 낮춰놨죠. 4,900원까지. 신고가 종목이어서 위아래로 좀 흔들리는 게 많을 거라 판단을 해서 제가 손절가를 좀 낮춰놨습니다. 이런 것처럼 손절가도 유도리 있게 움직여야 돼요. VIP 가입문이요? VIP 가입문을 위해 전화 주시면 됩니다. 18336014. 참고로 저희 VIP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무려 1년에 100만 원이나 하는 곳이에요. 1년에 100만 원이나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달에 8만 8천이나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없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부담돼서 안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아, 비싸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직원들 월급 나가려면 1년에 100만 원은 받아야 돼요. 1년에 100만 원은 받아야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나는 뭐땅 파서 장사하나? 다른 데는 뭐 1년에 10만 원 받는 데도 있던데 죄송합니다. 아, 우리는 좀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아, 1년에 아니 한 달에 8만 8천 원 꼴이면 여러분들은 닭을 무려 6마리를 못 드시는 겁니다. 저 때문에 이거 회원 가입한다고 닭을 6마리를 못 드시는 거예요. 아, 비싸 너무. 아, 닭 6마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1년 단위로 가입만 받습니다. 1년 단위 100만 원 받아요. 이게 왜냐면 왜 제가 1년에 100만 원을 하는 거냐면 매매는 1년은 같이 해야지. 가끔 그런 회원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자, 보세요. 이것도 저의 고충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입은 했는데, 가입을 했던 기간이 여기서 가입을 했다 치자. 여기서 가입을 했어. 아, 용재형 VIP 가입을 해야지. 근데 이게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 코스닥 지수 차트에서 봤을 때 여기서 가입을 한 거야. 그래서, 1년이 지나가. 그러면, 어떻겠어? 아, 용재 형,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1년 동안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1년에 100만 원 받고 이걸 하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좋지. 자, 근데 반대로, 여기서부터 가입을 한 사람 있다 치자. 2021년 8월 달에 가입을 해갖고, 하락장만 내내나 나랑 함께 하는 경우. 물론 이 하락장 속에서도 저는 굉장히 선방을 한 편이에요. 제 매매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VIP 매매 결산일지 제가 매일마다 다 올려드리죠, 홈페이지에. 3년치 데이터를 다 올려놨습니다, 매일마다 제가. 수익이 남은 나는 대로, 손실이 남은 나는 대로. 물론 이 하락장 속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가입한 날로부터 지수가 계속 해서 빠져.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3개월, 특히 여기서 가입하신 분들. 여기서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하자마자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서 지수가 빠질 때 종목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지수가 빠지게 되면 종목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상식적으로. 근데 종목 안 주냐고 난리여갖고 종목 줘갖고 나도 물려. 나도 손절해. 그러면 이때 가입한 사람은 한 3개월 하다가 에잇, 김용재! 이 나가리 같은 놈! 뭐 자칭 고수 뭐뭐 난리치더만!
싼게 비지떡이었네. 싼게 비지떡이었어. 애기 안 해. 환불해줘. 그 소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100% 나온다니까? 제가 늘 그렇지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제가 1년에 100만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겠어요?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인데, 좋은 구간 있을 때는 좀 먹고, 빠질 때는 좀 쉬어가면서 매매하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1년을 잡는 거예요, 1년을. 하필이면 하락장에 가입해놓고 3개월 하다가, 내 욕만 실컷 하고, 그러고 환불해. 제가 거짓말, 제가 웃기려고 하는 소리 같죠?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하락장 속에서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쉬어갈 땐좀 쉬어가야지. 1년 365일 어떻게 매매를 해, 우리가. 쉬어갈 땐 쉬어가고, 올라올 땐또 먹으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1년에 100만 원 받고 하는 거예요. 비싼 돈안 받고. 그래, 1년이라는 시간 정도면 우리가 같이 매매를 하면서 차분하게 매매를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저희 VIP 회원분들 지금 바글바글해요. 지금 여기 VIP 회원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VIP 회원분들 손 한번. 다른 애들은 이렇게 방송 못해요. 왜? 돈을 수익을 안 내주거든 못 내주거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하게 되면 VIP 회원들 들어와갖고 다 난리가 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디서 사기를 치냐, 뻥치냐 그러는데 나는 하잖아. 나는 하나 하잖아. 나는 1년에 100만 원만 받고 하잖아. 서로 부담이 없잖아. 가입비에 대한 부부담도 서로 없고 나도 없고 좀 쉬어갈 땐 쉬어가고 또 먹을 땐 먹고 차분하게 나랑 같이 매매 1년 하면 안 그래? 좋은 결과 있겠지. 천지 빛깔의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하루에 몇 통씩 문자 받으세요? 문자나 전화 안 받으세요? 나한테도 하루에 한 10통씩은 문자 오는데 특급 종목 준다고 가입하라고? 자, 그리고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하세요. 바나나 우유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기존 분들은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카톡 친구 회사 우리 카톡 친구 된 사람들이 한 10만 명 되나? 한 10만 명될 거예요.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10만 명들한테 그 바나나 우유를 뿌리게 되면 얼마가 깨지냐? 잠깐만, 바나나 우유가 이게 개당 1,500원인가요? 1,200원 잡고 하나에 1,200원 좀 싸게 산다 그래. 800원 잡자. 800원 곱하기 10만 명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100만, 1,000만, 8,000만 원. 바나나 우유 값으로 8,000만 원 나가야 돼. 바나나 우유 값으로 개당 800원 잡으면 8천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들한테는 줄 수가 없어. 친구 추가하게 되면 줄 수가 없어. 8천만 원이 나가야 돼, 8천만 원이. 바나나 우유로 8천만, 바나나 우유 8천만 원 줄바에 차라리, 내면 내지, 내가. 8천만 원 정도야 하면 하는데, 바나나 우유로 8천만 원할 바에 차라리 내가 죄송하다고 하고, 8천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안 그래도 올 여름쯤에 지금 제 사비로 한 1억 정도 빼가지고, 기부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이 시간에 또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 방송은 개천에서 용재난다에서 또 진행하니까 와주실 분들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20분 뒤에 10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갈게요. 안녕.